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 상담입니다. 이전에 1890년대 비숍 부인이 본 조선의 9가지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인 비숍 부인은 본명이 이자벨라 버드비숍으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조선 여행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 여행가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69세까지 반세기 동안 남미만 빼고 세계 전역을 돌았고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경우 구한말 즉 1890년대 이후 4차례 방문하여 총 11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보다 이른 시기인 1878년 메이지 때 들어와 어느 정도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7개월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을 여행한 목적에는 공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 여행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그녀는 현지인 통역 하나와 짐꾼 하나를 고용하여 말이나 배, 인력거 등을 이용하여 일본을 두루 돌았고 매우 초라한 숙소부터 다이묘들이 이용하는 고급 숙소까지 다양한 곳에서 묵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목적한 바가 있어 아이누가 사는 홋카이도를 특별 방문지로 택해 아이누의 문화를 다소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2-3년 후 그녀는 일본 경험을 토대로 일본 오지기행이라는 여행서를 펴냈는데 일본의 아름다운 풍광에는 대체로 찬사를 보냈지만 조선 여행기가 그렇듯 당시 하류층 일본인들의 궁핍한 삶의 실상은 가차없이 기술했습니다. 비록 책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해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7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1. 일본인들의 생김새. 2. 가난으로 인한 비위생 상태와 벼룩대와의 싸움. 3. 어느 나라에나 있는 냉인거지가 없어 신기했던 나라. 4. 혼육탕을 가보고든 생각. 5. 닭고기조차 구하기 쉽지 않았던 나라. 6. 가난하지만 생각보다 안전했던 나라. 7. 미개인으로 알려진 일본 아이누족 등입니다. 비숍 부인은 일본인들이 대체로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했습니다. 누런 피부색에 가느다랗고 처진 눈, 낮은 코, 빈약한 상체, 다리는 개다리로 남자들은 비틀비틀 걷고 여자들은 아장아장 걸어 폐화되어가는 인간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눈썹을 밀고 치아를 까맣게 물들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들을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체격이 표준이하였고 키가 작았는데 대충 150cm 전후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현지 통역이었던 20세의 이토 츠루요시도 키가 147cm였습니다. 여자들은 젊어도 중년처럼 보였고 남자들은 어른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후쿠시마현 가와시마 숙소에서 50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22세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름답다고 인정한 여자들도 있었는데 사진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서구 복식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서구식 복장은 그들의 작은 키를 더 작아 보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비숍 부인이 여행 중에 겪었던 고충 중 하나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의 비위생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뿐인 누추한 옷을 걸치고 있거나 알몸에 가까운 상태를 하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에 물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묵는 숙소 바닥에는 벼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벼룩 때문에 다다미 바닥에 앉을 수도 없었고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휴대용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는 막대기에 캔버스 천을 끼워 간이 침대를 만들었는데 2분 만에 조립이 가능한 데다 높이가 7-80cm 정도 되어 벼룩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간이 침대는 다른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비숍 부인은 아오모리를 가는 길에 저녁 무렵 피리 소리를 들었는데 맹인 마사지사들의 뿔피리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 맹인 거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맹인들은 마사지나 사미센 연주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거지로 사는 다른 나라 맹인들과 달리 그들은 자립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에도 중기부터 맹인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 사이에는
홋카이도항 주변의 성경의 온상인 숙박업소, 연예 오락업소, 유곽이 많아 임질균이 눈에 들어가면 맹인이 된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많은 서구인들이 거부감과 혐오감을 표시한 일본 혼욕탕도 비숍 부인의 관심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페리 제독은 혼욕을 보고 일본인들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고, 최초의 미국인 명사 타운젠트 해리스는 일본의 다른 것과 달리 왜 이런 품위 없는 관습이 존재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선교사 사무엘 윌리엄스는 일본이 비기독교 국가 중 가장 음탕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독일 고고학자가 모든 구성원이 용인하여 혼욕이 관습이 되어버린 이상 그것에서 추악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다소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비숍 부인은 혼욕탕을 가본 후에 찬스케가 수건을 건네줄 때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그곳에도 나름의 예의와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여성의 존재로 인해 외부에서 치안상 위험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어 오히려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그런 관습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서구인 남자들조차 거의 부정적인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반감이 강할 것 같은 서구 여인의 관점이 참으로 독특하고 놀라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비숍 부인은 홋카이도 아이누 마을의 목욕 풍습도 목격했는데, 아이누 여인은 옷을 입고 탕에 들어가 목욕을 했고 남자들은 훈도시 차림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목욕을 하면 신에게 신뢰가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그녀는 일본인들의 정조관념 같은 도덕성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비숍 부인은 일본 가옥이 영국과 달리 개방적인 구조를 하고 있고, 불투명한 종이 미닫이문이나 창문 하나만 열면 침입할 수 있는 구조라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아 여자 혼자 있기에는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아이들을 비롯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미닫이 문을 열고 그녀가 있는 곳을 들락거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한 구조에도 누구도 그녀의 방에 들어와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홋카이도 120마일을 안심하고 다녔고, 안전한 느낌을 받아 일본만큼 여성이 무례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일본에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먹거리에 관한 것인데, 일본인들은 된장국을 좋아했지만 자신은 끔찍하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먹을만 했던 것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본인들이 영국에서 먹지 않는 연근을 먹는다는 것과 연근을 위해 연꽃을 식용 재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빵과 버터는 외국인이 있는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전에 고기 통조림과 수프, 와인을 많이 챙겨가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짐의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을 우려해 건포도나 초콜릿같이 무게가 나가지 않는 식품만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행 중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해 통역을 통해 고기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썼지만, 서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닭고기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는데, 농가에서 달걀은 팔 수 있지만 닭을 죽여야 되는 닭고기는 파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홋카이도에서 갓 잡은 연어와 사슴고기를 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비숍 부인의 일본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구에는 일본에 있는 주류 일본인들과 다른 아이누가 원주민이나 미개인 정도로 알려져 있어 유럽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달리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만한지 알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비숍 부인은 통역을 통해 홋카이도의 비라토리라는 아이누 부락의 촌장 오사 펠리와 접촉하여 그의 오두막집에서 3박 4일을 묵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조금이나마 아이누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누족은 잘 씻지 않고 술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지만 비숍 부인은 정직하고 예의 바른 그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동양의 미개인과 서양의 문명인이 한 오두막에서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미개인이 가르치고 문명인이 배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문명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아이에 불과해 기독교에 의한 구제가 필요해 보인다. 감사합니다.